빠방 하이. 빠방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뭔가요? 저는 고민 없이 콜드브루. 세상에는 신기한 음료들이 참 많은데요. 콜라의 흑역사 뉴코크부터 양루날 토마토 주스까지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세계의 신기한 음료수 TOP5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에는 상상도 못한 기상천외한 음료수들이 많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마시는 담배입니다. 네덜란드 회사에서 만든 리퀴드 스모킹. 디자인도 담뱃갑을 연상시키지만요. 다행히도 니코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남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와 허브를 섞어 담배와 비슷한 맛을 냈는데요. 기차, 비행기 등 흡연이 금지된 모든 공공장소에서 유용하다고 하죠. 오비치는 우주 컨셉으로 나온 음료입니다. 행성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동글동글한 알갱이가 가득하고요. 신기하게도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다니죠. 비결은 알갱이의 밀도를 액체와 거의 동일하게 만들기. 그러나 알갱이의 식감이 썩 유쾌하진 않다고. 페루에서 콜라를 주문하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샛노란 음료가 나오거든요. 이거 인카콜라입니다. 페루에서만 맛볼 수 있는 콜라로 현지에서는 코카콜라보다 훨씬 대세인데요. 차이점은 조금 더 달콤하고 탄산감이 덜하다는 점. 투명 커피도 있습니다. CLR CFF 클리어 커피. 커피가 치아를 누렇게 만드는 것이 싫어서 개발하게 되었다는데요. 색을 빼낸 방법은 비밀이지만 인공 감미료나 방부제 없이 오로지 물과 신선한 아라비카 원두만을 배합했습니다. 카페인 함량도 높고 진한 콜드브루 맛이 나서 정말 신기하다고 하네요. 맘마미아 피자 맥주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부부가 개발했습니다. 피자의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맥주에 마늘, 오레가노, 바질과 통조림 토마토 두 통을 첨가했는데요. 정말 피자의 맛과 향이 난다고 하네요. 미국의 피클 소다는 소금에 절인 오이에 청량한 탄산을 더해 만들어졌습니다. 시큼하면서도 달콤 짭조름한 맛. 병 안에는 세로로 썬 오이 조각들이 담겨있는데요. 현지에서도 호불호가 엄청 갈린다고 하네요. 세상에서 가장 미친 음료 회사로 알려진 존스 소다를 아시나요? 굳건한 기성 제품들과 싸우기보다 세상에 없는 맛으로 틈새 시장을 노렸습니다. 베이컨 맛, 으깬 감자 맛, 훈제 연어 맛, 잔디 맛까지. 실험은 끊이질 않는데요. 추수감사절 에디션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제대로 탑니다. 추수감사절에 먹는 음식들을 그대로 탄산 음료로 만든 건데요. 칠면조 육즙 맛, 양배추 맛, 호박파이 맛. 최악의 음료 5개가 한 팩에 담겨있는 패키지라고 하네요. 하나같이 상상이 안 되는 맛이네요. 실험정신 하나만은 세계 1등인 일본. 온갖 엽기적인 음료수들이 넘쳐납니다. 갑자기 팬케이크가 먹고 싶은데 귀찮다? 여기 대체품이 있습니다. 팬케이크 맛 음료수. 시럽과 버터의 풍미를 제대로 살려 팬케이크가 그대로 액체화된 느낌이라고. 요구리 나는 요구르트 맛 생수입니다. 첫맛은 요구르트처럼 새콤달콤하고 뒷맛은 생수답게 깔끔한데요. 유청을 발효시켜 샘물에 녹이는 방식으로 깊이 있는 맛까지 끌어냈다고 하죠. 실제로 맛이 좋아서 잘 팔린 케이스로 발매 초기부터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는. 다음은 어린이용 맥주 키즈비어. 사과향이 나긴 하지만 맥주 맛에 가깝고 컵에 따르면 진짜 맥주처럼 거품까지 올라오는데요. 가족이나 모임에서 술자리를 할 때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술자리 문화를 너무 일찍 전파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은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독특한 음료수들이 넘쳐나는 일본. 도전을 좋아하는 펩시에게 최고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온갖 실험은 다 해보는데요. 펩시 아즈키 팥맛 콜라입니다. 팥을 너무 좋아하는 일본인들을 겨냥해 팥의 순한 단맛에 콜라의 상쾌한 자극을 더했다는데요. 콜라의 비비빅을 녹인 맛일까요? 심지어 이 팥맛 콜라로 밥을 지어먹는 사람도 등장했다고. 펩시 몽블랑은 밥맛 콜라입니다. 첫맛은 그냥 콜라지만 은은하게 올라오는 밤 특유의 맛과 향, 마니아층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이 핑크색 콜라는 딸기우유 맛입니다. 거품이 들어간 딸기우유를 마시는 느낌. 겨울 파티 시즌을 겨냥한 제품이라고 하네요. 생맥주를 달고 사는 일본인들. 생콜라도 출시해봅니다. 생콜라 스파이스를 첨가하고 비가열 방식을 사용해 신선한 맛이 극대화됐는데요. 아예 단맛을 빼버리기도 합니다. 펩시 드라이. 지금까지 없던 깔끔하고 절도 있는 맛을 완성했다는 설명. 평소 단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하네요. 펩시 바오밥은 정체불명의 맛을 가졌다고 합니다. 바오밥이라고는 하는데 알 수 없는 밍밍한 맛이 난다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국민 음료수 브랜드 라무네입니다. 라무네 오리지널은 캔디바와 비슷한 평범한 소다 맛이지만 일본 현지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타코야키만 라무네, 와사비만 라무네, 특히 인도인도 깜짝 놀랄 맛이라고 적혀있는 카레맛 라무네랑 고추와 마늘 향을 첨가한 김치맛 라무네는 인도인이든 한국인이든 먹기 힘든 맛이라고 하네요. 이색 음료수 분야에서는 일본을 능가하기란 힘들 것 같네요.
술 마신 다음날 속 쓰리고 머리도 아플 때 벌컥벌컥 들이키는 해장 음료들. 각 나라마다 독특한 숙취 해소 음료수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프레리 오이스터를 마십니다. 날달걀에 소금, 후추로 간을 하고 시큼한 우스터 소스와 케첩을 넣기. 한 입에 털어넣고 노른자를 씹은 뒤 삼키면 되는데요. 날달걀이 속을 보호해주고 숙취로 인한 두통에 효과가 있다고 하죠. 레드아이를 마시기도 합니다. 차게시킨 맥주와 토마토 주스를 1:1 비율로 섞어 만드는 초간단 칵테일. 여기서 레드아이는 술을 마신 뒤 숙취로 붉게 충혈된 눈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페루에서는 호랑이 우유를 마십니다. 진짜 호랑이를 넣는 건 아니고요. 호랑이 기운이 샘솟아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죠. 매운 칠리페퍼와 고수, 양파, 샐러리, 라임을 넣고 대구와 농어 같은 흰살 생선과 육수 2척,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와 비타민 B가 메스꺼움과 두통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노란 빛을 내는 아드보카트라는 네덜란드 술도 해장 음료로 유명합니다. 브랜디와 달걀 노른자라는 생소한 조합에 설탕과 바닐라를 첨가해 커스터드 크림처럼 달콤한 맛을 냈다고 하는데요. 처음 맛보면 엄청 역하게 느껴진다고. 이외에도 이탈리아인들은 에스프레소 더블샷으로 깔끔하게 해장하는 편이고요. 폴란드에서는 실온에 보관한 상하기 직전의 우유로 해장. 덴마크에서는 술을 마신 다음날 차가운 생맥주 몇 잔을 마십니다. 술로 술의 고통을 잊는다는 원리. 그래서 아침부터 생맥주를 마시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죠. 영국도 비슷합니다. 영국인들이 해장용으로 즐겨 마시는 블러디 메리, 우스터 소스와 핫소스, 샐러리, 그리고 보드카를 넣은 칵테일. 우스터 소스와 핫소스의 강렬한 맛이 보드카의 알코올 향을 가려주고 샐러리가 속을 적당히 채워주는 최고의 해장술이라는데요. 영국인들은 이 해장술을 개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에 물렸을 때 자신을 문 개의 털을 한 움큼 뽑아 상처 부위에 덧대면 오히려 그 상처가 낫는다는 속설에서 유래한 풍습인데요. 어젯밤 마신 술집에 가서 다시 술을 마시면 숙취가 해소된다고 믿는 거죠. 몽골의 전통적인 숙취 해소법은 몽골리안 메리입니다. 토마토 주스 베이스로 블러디 메리와 비슷하다며 붙여진 이름인데요. 문제는 여기에 추가되는 비밀 재료가 있다는 점입니다. 소금으로 삭힌 양의 눈알을 토마토 주스에 띄어 먹기. 유목민들이 먹어온 음식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하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양 눈알이란 하드코어한 숙취 해소법이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음료수 코카콜라. 여기 숨겨진 흑역사가 있습니다. 때는 1985년 세계 1위를 유지했던 코카콜라. 하지만 끝없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쟁사 펩시 때문. 코카콜라는 점유율을 야금야금 잠식당하고 있었죠. 이대로는 한 번도 놓친 적 없었던 1위 자리를 내줄 위기. 가만히 있을 수 없던 코카콜라는 확실하게 펩시를 누르기로 합니다. 99년간 유지해왔던 코카콜라 레시피를 변경하기. 이름하여 뉴코크입니다. 뉴코크의 핵심은 조금 더 강한 단맛입니다. 물론 레시피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도 엄청난 도전.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합니다. 20만 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도 진행. 결과는 뉴코크가 기존의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모두를 압도했죠. 극비리에 추진된 이 계획, 모든 것이 준비되자 뉴코크 출시 소식을 공식 발표합니다. 경영진 모두 성공을 확신하고 기대감으로 들떴는데요. 이거 큰 착각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사태가 벌어졌거든요. 하루에만 8,000통씩 쏟아진 항의전화. 전부 왜 뉴코크를 출시했냐라는 질문뿐. 전광판에서 뉴코크 광고가 나올 때면 거센 야유가 쏟아졌고요. 뉴코크 출시를 반대하는 집회와 서명운동도 벌어졌죠. 각종 신문들은 뉴코크를 비웃기 바빴다는. 미국 전역이 코카콜라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들끓는 상황. 경영진들은 말 그대로 멘붕이었습니다. 아니, 뉴코크가 더 맛있다며?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원래 코카콜라를 돌려달라는 것. 뉴코크가 더 맛있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에게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추억 그 잡채. 미국인들의 100년 전통의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을 간과한 건데요.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존 코카콜라의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결국 코카콜라는 3개월을 채 버티지 못하고 100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의 코카콜라로 되돌아간다고 발표하고 뉴코크는 코크2로 이름을 변경. 얼마 안가 단종됐죠. 미국 전역을 뒤흔든 뉴코크 사태. 삽질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의외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코카콜라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확인시켜줬고요. 펩시를 2위 브랜드로 완전히 주저앉힌 계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뉴코크, 어떤 맛일지 궁금하긴 하네요. 여기 에드가 드가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앞에는 술병과 잔이 놓여져 있는데요. 19세기 유럽에서 많은 사랑을 받던 술 압생트입니다. 허브를 갈아 증류시킨 에메랄드빛이 특징으로 녹색 요정이라고도 불렸는데요. 45도에서 80도에 이르는 독주이죠. 그래서 샷으로는 마시지 않고요. 정석적인 음용법인 압생트 하나로 마십니다. 잔 위에 구멍이 뚫린 스푼을 두고 각설탕을 올린 후 물을 떨어뜨리기. 그러면 초록색이었던 압생트가 신기하게도 우유처럼 뿌옇게 빛깔이 변하는데요. 이걸 루시
현상이라고 하죠. 이 술 18세기 초 스위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성기에 이른 건 19세기 후반의 프랑스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대대적인 포도 흉년으로 침체된 와인 시장 대신 압생트를 마셨던 건데요. 저렴하면서 높은 알코올 도수, 물을 타서 마시면 양을 두세 배까지도 늘릴 수 있어서 특히 비싼 술을 마시기 어려웠던 파리의 예술가들이 즐겨 찾는 술로 유명하죠. 이들에게 압생트는 평범한 술이 아닌 예술적 영감을 얻는 보조제에 가까웠습니다. 고흐는 말년에 압생트를 엄청나게 마셨고요. 피카소는 압생트를 여러 점 그려냈죠. 심지어 헤밍웨이는 압생트와 샴페인을 섞은 칵테일을 개발하기까지 했다는, 부자부터 서민까지 즐겨 마시며 프랑스에서 가장 널리 퍼졌던 술 압생트. 압생트를 주로 마시는 오후 5시부터 7시를 녹색의 시간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 녹색의 요정, 얼마 안가 녹색의 악마, 에메랄드 지옥으로 불리게 됩니다. 일부에서 압생트의 주원료인 쓴쑥에 포함된 투존이라는 성분이 환각과 정신장애를 일으켜 압생트 중독증인 일명 압생티즘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건데요. 와인업자들은 위험한 압생트와 달리 와인은 안전하다며 외쳤고요. 평소 압생트를 고깝게 여겼던 일부 의사들이 가세하면서 사태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사건 사고만 났다고 하면 압생트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한 사람들, 점점 분노가 커지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압생트의 제조를 금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압생트에 든 투존은 극미량이라는 사실, 이걸 마시는 것만으로는 고농도의 투존에 노출되기가 불가능했고요. 압생트 탓을 여겨진 모든 사고의 진짜 원인은 그냥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당시 1년에 10억 리터가 넘는 술을 소비하던 프랑스, 집집마다 술을 오크통 단위로 쌓아두고 매일 마시는 게 일상이다 보니 알코올 중독자가 넘쳐날 수밖에 없었죠. 많은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술이 되어버린 압생트. 이후 압생트의 누명이 벗겨지고 금지가 풀리기까지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기상천외 한 세계의 신기한 음료수들 모아보니 정말 재밌네요. 마무리, 아직 세계의 특이한 음주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기대해주시 라무네?